안녕하세요 여러분, 요리유튜버 진야입니다. 네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썸네일에 나온 대로 요즘 유행하는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근데 똑같은 달고나 커피 영상은 어디에도 많으니까 저는 좀 다르게 찍어 보려고 해요. 이 달고나 커피 말고도, 인스턴트 커피 가루 말고도 달고나 녹차, 달고나 초코도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뭐 아직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뭔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일단 찍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은 뭐 바로 보시죠. 고! 일단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볼 건데요, 볼을 준비한 뒤 인스턴트 커피 가루와 설탕, 물을 동일한 비율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재료를 볼에 붓고 나서 휘핑기로 400번 정도 저어주면 된다는데, 혹시 400번은 모르겠고 한 3분에서 5분간 계속 휘저어 줬습니다. 완성된 달고나 커피를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1-2초 정도 모양을 유지하고 다시 합쳐주면 잘 만들어진 겁니다. 두 번째로 만들어 볼 건 달고나 초코인데요. 코코아 파우더와 설탕, 물을 동일한 비율로 준비해 주신 뒤 볼에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. 다만 커피가루랑 다르게 코코아 파우더는 물에 잘 개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면서 물을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. 달고나 초코도 달고나 커피와 마찬가지로 모양이 1-2초 정도 유지되면 잘 만들어진 겁니다. 마지막으로 만들어 볼 건 달고나 녹차인데요. 녹차 가루, 설탕을 똑같이 준비해 주신 뒤 볼에 붓고, 물은 달고나 초코와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박으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. 달고나 녹차 같은 경우에는 물처럼 흐르지만 않으면 잘 만들어진 겁니다.
네, 이렇게 달고나 커피 만드는 방법으로 달고나 초코, 달고나 녹차를 만들어 봤는데요. 다른 가루 재료를 가지고도 달고나 커피처럼 음료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 방법으로 만들면은 약간 단맛이 부족하긴 해서 더 달게 드실 분들은 설탕을 좀 더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이.